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울음 참고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뒤에 가가지고 울었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동물병원에서 일한 지 13년 차 되었고요. 동물보건사입니다.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이 예.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직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때는 네. 수의테크션, 네. 테크션이라고 했고요. 이번 연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해서 동물보건사라는 말을 쓸 수 있었고 네. 예.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동동물원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하려면 애들 뭐 어떻게 약을 하고 어떻게 성형도 알아야 되고 다 습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싶고 그래가 가다 보니까 13년째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네요.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이 일반 사람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간호사 같은 직업일까요? 예, 맞습니다. 동물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동물보건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학교가 있어요. 졸업하고 시험 보면은 이제 취득할 수 있죠. 어떤 학과를 정확히 가야 되는 거예요? 애완동물학과라든지 가셔서 졸업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대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 특례 대상자라고 해서 네. 병원에서 2021년 7월까지인가 네. 근무하면 이제 특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동물보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실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예, 반영이 되죠? 예, 3년 이상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동물병원에 오시는 분들 상담부터 뭐 용품 판매 같은 것도 하시나요? 예, 용품 판매하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예. 크게 그러면 수술 보조까지 예 수술 보조도 하고 있고요. 혹시 하시는 일에 어떤 고충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 언제 온 것 같지 몰라요. 고양이 예 고양이는 네. 저는 개는 어느 정도 알겠거든요. 네네. 개를 키우니까 네. 언제 공격할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고양이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공격할지 몰라가지고 보정할 때가 힘들죠. 예. 그러시구나. 보통 동물병원에서 많이 가는 게 일반적으로 중성화 수술할 때 많이 가잖아요. 예. 중성화 수술 이외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수술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보조예요. 아, 네. 예, 담낭 절제술도 해보고, 예, 위 절제술도 해보고, 예, 골절 수술도 해보고, 예, 많이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응급 상황에 동물병원에 이제 내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어떤 상황까지 보셨어요? 3층인가 4층 옥상에서 빌라에서 떨어져서 온 애가 있었어요. 고양이요? 강아지요. 강아지? 네. 강아지가요? 예. 네. 거의 숨만 쉬고 있는 상태. 골절 여기저기 돼 있고 폐출혈이 있었고 가망이 없다. 이제 그래도 한번 살려보자 원장님. 네. 그래서 살려가지고 걸어서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다 골절이 됐는데 그렇게 회복을 다 한 거예요? 예. 진짜 대단하시다. 예. 되게 보람 예. 되시겠어요. 뿌듯하죠. 그렇게 좋게 된 결과도 있지만은 예. 조금 안타깝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럼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 다 생명이니까. 예. 계속 봐왔던 애들이고 네. 13년 동안 한국 네. 병원에서 근무했으면 그 애들이랑 좀 그쵸. 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울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 뒤로 나가서 조금 울다가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13년 동안 계속 병원에 왔던 친구들이랑 예. 너무나 이제 가까우니까. 예, 그렇죠. 동물병원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출근해가지고 네. 소모품 정리, 고객님 맞을 준비, 고객님 오시면 기본 관리라든지 해드리고 진료에 이제 보정해드리고 수의사 선생님들 도울 수 있게 예, 그런 거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물병원에 오는 동물의 종류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새도 있을 것이고 예. 작게는 뭐 햄스터 예. 있을까요? 예. 어느 종류까지 한번 보셨어요? 거북이도 봤고요. 거북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화상 입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어떡해. 그래가지고 네. 이제 치료해 준 적도 있었고 햄스터 종양 생겨가지고 종양 제거를 하고 오셨었고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가 제일 많고? 특수동물은 보통 네. 1년에 3, 4마리? 올까 말까 예, 예. 햄스터가 되게 작은데 종양까지 예.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힘든 수술이거나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조그마하다 네. 보니까 예,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섬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동물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 예. 갑자기 애가 뭐 아프다거나 하는 경우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지역마다 그래도 네. 요새는 24시 병원이 있어요. 아~ 예.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네. 바로 가셔서 뭐 예, 거기에 맞는 처치 주위 24시간 병원으로 예, 찾아가시니다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치료하다가 예.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보호자분께 연락을 직접 이렇게 드리나요? 드리는 경우도 있고 수술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 엄청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가족이 생을 달리했을 때 그렇죠. 그걸 또 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예,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렇죠. 고민도 해야 되고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고충이 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직접 해보신? 병원에서 아이가 심장병으로 내원했어요. 네. 폐수종이 온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보호자분이 있으실 때 그렇게 됐나요? 없었죠. 예. 이번에 했을 때? 이번에 했을 때 했는데 이제 보호자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허겁지겁 다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울음 참고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뒤에 가가지고 울었죠. 진짜 많이 마음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겠어요. 예, 많아요. 동물 병원이 보통 비용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요즘에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뭐 예. 그거를 이제 동물 보건사로서 예. 추천을 하시나요? 보험 가입을? 저는 반반이에요. 오, 예. 왜요? 보호자님들이 말하는 게 네. 보험비가 비싸다고 아... 예. 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보험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 동물 보건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예.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대부분 저희 선생님들 새로 오시잖아요. 네. 그럼 다들 동물이 좋아서 개, 고양이가 좋아서 다 오세요. 네. 현실은? 아픈 모습도 봐야 되고 예, 현실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떠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개, 고양이 좋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예, 애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사명감이 예, 좀 있으셔야 예,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뭐 애정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 이렇게 애정도 중요하죠. 아, 애정도 중요하지만, 예, 중요하지만 예. 생명에 대한 좀 예. 책임감 예. 그런 게 더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생명의 존중 예. 그런 거. 그렇구나.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예. 오, 지금 어떤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